만나면 좋은 친구 MBC. 소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니, 이거 모르세요? 요즘 유행한 옴브리 뉴 댄스. 그 춤이 이 춤이라고요? 아이 수진 씨, 아이 바람풍선 같잖아요. 바람풍선이야? 아니 이게 어딜 봐서 바람풍선이에요? 야 보세요. 아이 바람풍선 맞잖아요. 바람풍선. 아우 진짜 나 지쳐. 기력 보충에는 인삼만한 게 없죠. 예로부터 최고의 약재로 또 보양식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인삼. 그런데 충북 음성이요, 전국에서 으뜸가는 인삼 주산지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천혜의 자연 조건과 농부의 진심으로 정성껏 재배되는 음성 인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좋은 땅과 맑은 물,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다양한 명품 농산물이 재배되는 이곳은 충북 음성이에요. 아, 오늘은 어디 계시지? 어, 저기 누가 나오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찾고 있거든요. 농부님 맞으실까요? 맞죠. 저는 음성서 농사를 짓는 농민 남대우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남대우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부님, 제가 네. 요새 너무 기력이 떨어져요. 네. 아이고, 너무 피곤하고 어깨도 아프고 아유,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그 기력 보충에는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에? 기력 보충인데 왜 이거만한 게 없어요? 이게 아, 뭐예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오, 이거 들고 가면 돼요? 네. 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가자. 농부님을 따라 들어간 것은 도도도도 인삼밭인데요. 이 무성한 푸른 잎의 뿌리가 바로 인삼이란 말씀. 수진 리포터 오늘 인삼 수확에 도전. 아, 농부님, 네. 오, 기력을 보충한다면서 네. 이거는 왜 주신 거예요? 아,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기력 보충에 이것만한 게 없어요.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커다란 두발큉이를 땅속에 쑥 찔러 넣은 후 으라차차 으라차차 몇 번 힘을 주어 캐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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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다! 와. 오 신맞네! 네. 와 엄청 굵어요. 이게 기력 보충에는 이것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오! 이게 바로 기력 보충의 네. 인삼! 예, 예. 자동으로 이 소리가 나오게 되네요. 신맞다! 이거 어떻게 캐는 거예요, 농부님? 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다 이렇게 놓아갖고 이렇게 해서 뒤로 살살살살 잡아당기세요. 더 심줘야지. 더 좀 둬서. 좀 더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안 돼요? 더, 더. 더, 더, 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굵은 인삼이라 수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진 씨, 힘 좀 더 줘봐요. 힘내요. 아우, 기력 보충하러 왔다가 다 빠지게 생겼어요, 농부님. 네. 이거 맞는 거예요. 자, 다시. 내려. 저희 동네가 음성군에서 인삼을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동네입니다. 동네 어르신분들 짓는 걸 따라하다 보니까 벌써 한 3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30년 전 동네 주민들과 함께 인삼 농사를 시작하게 된 남대우 농부. 충북 음성이 지리적으로 인삼 농사에 적합한 곳이라 어렵지 않게 품질 좋은 인삼을 수확하고 있다는데요. 여기 음성은 남쪽으로는 금강, 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최고 높은 지역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땅심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잘 자라고 있어요. 물론 자연 조건만 좋다고 인삼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신나는 농부만의 비결도 있겠죠? 일단은 그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해가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 차광망하고 차광기를 설치를 하고 또한 그 기량 미생물을 많이 사용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수진 씨 아직도 인삼 못 캤어요? 아이고 날 저물겠다 날 저물겠어. 안들어. 오 나온다. 오 신났다. 아유 잘하시네. 오, 엄청 커요. 네. 여기서 잠깐 어떤 인삼이 좋은 인삼일까요?
용훈님 이거 보니까 이렇게 네. 굵은 게 좋은 것 같아. 맞죠? 네. 아니에요. 너무 굵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좋은 거는 이렇게 둥치가 5cm 이상 돼야 되고 밑에 이 뿌리가 발달이 두 개 잘 돼야 돼요. 이게 1등품 산인 거예요. 아, 이거 1등품 산이면 이렇게 네. 생겼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요거는 좀 몸통이 짧고 네, 네. 아래가 덜 발달해가지고 네, 이거는 네. 1등급은 안 되죠. 아니다. 네. 비록 등급은 나눠지지만 모두 다 농부의 정성으로 키운 인삼입니다. 그나저나 농부들이 정성껏 재배한 인삼은 어디로 갈까요? 충북에서 재배된 인삼의 대부분은 바로 이곳을 거쳐 소비자에게 향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지금 작업이 한창인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7년 동안 우리 농부가 키운 인삼을 지금 여기서 수매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수매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인삼 재배와 건전한 유통, 그리고 소비자들은 품질 높은 인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일정한 양의 인삼을 수매하고 등급을 매기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이 지금 계열화 사업은 한 100톤을 하는데 한 20억치 하고요. 또 우리가 위탁 선별이라고 있어요. 우리 계약 안 되는 삼을 우리가 그 가져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또 팔아주는 거가 보통 40억, 원리용 삼만 또 한 22억을 또 수매해서 1년 한 90억씩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요. 무려 400톤 이상의 인삼이 이곳을 거쳐 소비자와 만나게 된대요. 양도 양이지만 수많은 용도로 인삼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선별 기준도 다양하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종이 많아가지고 등급이 많아가지고 뭐 보면은 대편, 중편, 소편 이렇게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많이 뿌리가 이렇게 뻗은 남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선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인삼.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인삼 재배 농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올해는 아주 최악의 폭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밭에 가보시면은 우로 나와 있는 이파리가 붙어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매우 심각한 현상이에요. 인삼에 대해서 농산물, 인삼이 아니라 농산물도 좀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은 우리 인삼 농가가 참 많은 힘이 되겠지요. 좀 뭐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삼 재배 농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인삼을 더 많이 소비하고 소비자들이 잘 먹는 게 돕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고품질 인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삼 가공 제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와, 옆에 보니까 다양한 인삼 제품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충북 인삼 농협에서 준비한 대표 제품들을 좀 여기 진열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가운데 보시는 수삼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1월이 지금 수확의 제철 시기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정형된 홍삼 가지고 100% 벌꿀을 재워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먹기 쉽게 식감도 좋고 저 끝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인삼 제품들이 있죠. 수진 씨, 어때요? 힘이 불끈불끈 솟나요? 기력 회복되고 있어요? 에? 몸에 좋은 거라고 먹기만 하지 말고 일 좀 해요. 와, 나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 근육이 생기고 쓰시지는 않죠? 네. 달짝지근하고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겠네요. 드시기 편하실 겁니다. 쓰지도 않고. 음성군은 중북권 최대의 인삼 생산지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전국에서 품질 높은 인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와 인삼 가격 하락으로 재배 농가들의 고충이 높아지고 있지만 음성군은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인삼 재배 농가들이 안심하고 더 좋은 인삼을 재배하여 전국 최고 인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음성에서 최고의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건강을 부르는 마법, 신맛다! 더 좋은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고 정성껏 관리하고 무엇보다 진심을 다해 재배하는 음성 인삼.
앞으로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겁니다.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찾는 이곳. 그런데 열심히 운동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살짝 높은 것 같은데요. 그냥 육체미인 운동만 하다 보니까 중단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올바른 식사법과 왜 또 근육을 만들고 단련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파하는 그 역할에 상당히 충실하고 있죠. 시니어 건강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문용휴 씨. 그의 운동 비법을 공개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요즘 운동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체육관도 이미 만석. 핫둘, 핫둘 활력을 뽐내는 이부터 근력 강화에 힘쓰는 이까지 나이를 잊은 듯 모두 운동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째 운동을 배우는 이들만큼이나 트레이너 또한 연령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헬스장이 젊은 층 중심으로 육체미를 한다고 하면은 관장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치료 중심으로 그렇게 운동하는 공간으로 차츰차츰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고 신체적 노화를 더 잘 이해하는 트레이너를 선호하면서 최근 시니어 트레이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평균 연령 69.5세, 이곳 회원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이는 시니어 트레이너 문용휴 관장입니다. 그가 말하는 운동 비법은 바로 근력 강화. 호수공원을 걷기만 했대요. 걷기만 했는데 힘이 없어 도중에 벤치에 앉아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근력이 떨어져서 그러니 근력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에서 적신호를 보내는 몸. 마냥 운동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또 아닌데요. 운동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 문용휴 관장은 회원들의 건강과 몸 상태를 세심하게 파악한 후 맞춤 운동법은 물론 올바른 식생활까지 알려주고 있지요. 남편분께서는 허리가 아파서 기어갔고 부인은 허벅지에 힘이 없어서 기어다녔는데 지금은 두 분 다 뭐 일어서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가 세심하게 시니어 회원들을 살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약했던 체질 탓에 이른 나이에 당뇨와 고혈압을 진단받은 문용휴 관장. 하지만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시니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전화가 와요. 제가 나이가 70인데 헬스장을 가도 됩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이 휘트니스는 몸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나이 들어서 운동하시고 그래서 왜 또 근육을 만들고 단련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파하는 그 역할에 상당히 충실하고 있죠.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그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것 바로 식사입니다. 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선 채소를 먼저 먹어 포만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당뇨 발견하고 극복에 가는 과정에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또 내 몸을 실험실 삼아서 책에 이런 이런 내용이 나오면 내가 밥을 먹어보고 변화를 느낀다. 그러면은 더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계속 먹어야죠. 몸에 좋은 거니까. 늦은 오후 오늘도 어김없이 체육관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76세 조영순 씨. 근골격계 질환으로 5년간 운동을 멈췄던 그녀는 이곳에서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5개월. 이제 몸도 마음도
활력이 넘친답니다. 안 해보고 이제 우리 아파트도 이제 요 세상에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넌댕 같은 것도 못된지 알고 안 했어요. 못했어요. 못해. 그런데 간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하거나 막거나 하거나 막거나 맨날 그랬는데 이제 올해 대감께 이제 영 재밌어. 오늘은 요거고 내일은 저거고 또 몸도 좋아지고 온 게 영 재밌단 말입니다. 문영휴 관장이 추천하는 운동법. 걷듯이 앞으로 나가며 90도로 무릎을 굽혀주는 워킹 런지인데요. 근육 강화는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스쿼트와 함께하면 효과 만점. 하체 운동 완전 종결입니다. 회원들이 오시면은 꼭 걷기 훈련을 가장 먼저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걷는 것은 제대로 그러면 근육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날개를 많이 흔들면은 상체 근육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무작정 많이 걷는 것은 오히려 근 손실을 유발하고 또 근 골격계 질환을 더 심화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 사람, 골반이 틀어져 있는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걷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근육을 키우거나 단련시키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올바른 걷기 방법을 배우고 걷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박복래 씨. 그녀는 워킹 런지를 통해 하체 근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운동 한 달 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을 쓰지 않아서 근육들이 많이 퇴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새벽에 7시부터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지금 운동해왔는데 희망을 저는 봤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앞으로 이렇게 운동해 나가서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자신합니다. 시니어 건강 전도사 문용휴 관장은 바랍니다. 단순히 운동만을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아닌 시니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잡이가 돼주고 싶다고 말이죠. 외국에나 또 서울의 일부에 보면은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저는 최소한 몸이 허락하는 한 80세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건강해야 다른 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오늘도 그는 시니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더 활기찬 제2의 인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옷 찾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고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이 옷방을 좀 정리도 하고 오래된 가구도 좀 교체하고 가전 제품들도 좀 바꾸고 하고 싶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와 엄두가 안 나네. 가격이 엄두가 안 나. 와 이래 비싸나. 오 여기 어디야. 이야 이런 착한 가격으로 이야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곳 저의 폭풍 검색으로 찾았습니다. 어디지?
들어오는 순간 매장이 커도 너무 청신이 큽니다. 예. 사실은 네. 가전이나 가구 이런 거 구입하려면은 이 매장, 저 매장, 요 매장, 아까 갔던 그 매장 다시 한번 더 가봐야 되고 그렇게 가봐야 이렇게 가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해결이 되네요. 아, 예. 야,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 품목이 예. 몇 종류입니까? 침대, 소파, 식탁, 그리고 소형 가전, 우와. 뭐 대형 가전 합치면은 이것저것 하면 한 5천여 종? 5천여 종? 예. 종류도 많지만은 예. 제가 듣기로는 가격이 예. 엄청 착하다면서요. 혁이 씨만큼 착하지요. 그래, 그럼 정신이 착한 건데. 제가 여기 리폼 매장 온다고 하니까 네.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분이요, 26인데 사회초년생이거든요. 직장이 원래 집보다 멀어가지고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했대요. 근데 이분도 저만큼 착해요. 그래요?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네. 원룸의 가구를 좀 마련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근데 네. 아직 그렇게 금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거든요. 이거 좀 왜 좀 걱정하지 말고 나 따라 어디서 갈지나. 오, 여기 원룸에 들어갈 만한 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네요. 예, 1인용 보통 혼자 쓰는 침대 네네. 이런 가구들 많이 있습니다. 아, 요거 아담하게 이쁘네. 예.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예. 아, 그런데 예. 얼만큼 싼데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예. 가구는 30에서 한 80%까지. 80%까지요? 이야, 그리고요? 가전도 필요하잖아요. 네. 가전 같은 거는 10에서 한 40%. 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구나. 네.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저렴하고 싸다면 은 네. 유산이 네. 중고 아닙니까? 중고? 아, 이거 중고 아니고 네. 리퍼브 가구. 리퍼브 가전. 가구. 예, 예, 예. 리퍼브는 네. 그 백화점에 단순 반품 제품, 그리고 재고 상품, 이월 상품 이런 것들을 리프 가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흠집이나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네요? 전혀 미사용 제품이고 흠집은 전혀 없죠. 사회초년생 문제 해결! 예. 리퍼브 매장에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기회에 새로 입주를 하게 돼가지고 오! 공간이 좀 많이 나서 6인용 식탁 좀 보러 왔습니다. 6인용 식탁 들어갈 예. 공간이면 굉장히 넓은데 이것도 굉장히 넓어요. 매장이. 예. 저는 리퍼브 매장이라고 해서 네. 뭐 흠이 있거나 좀 나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 좀 자세히 꼼꼼히 보니까 뭐 그런 점이 보이지도 않고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 더 많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좀 몇 개 좀 받으신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네. 저희 와이프한테 권한이 있어서 좀 그렇죠. 아내 말을 들어야겠죠. 예. 뭐 사러 오셨어요? 신혼초에 샀던 장롱을 바꾸려고. 저렴한 가격을 찾고 있어서 보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매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네, 저는 여기에 자주 오는데요. 뭐 살 거 없어도 아이쇼핑하러 아이들하고도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이 크기와 이게 종류, 다양한 종류에 놀랄 때가 많아요. 가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너무 좋네. 앉으십시오, 편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사연. 최근에 예. 강아지 두 마리를 입양한 주부의 사연인데요. 애들이 조금씩 크다 보니까 에헤, 소파를 다 물어뜯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위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래요. 예. 저렴하고 예. 조금 내구성이 좋은 소파를 조금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예.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저를 믿으십시오. 믿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예. 어디로 한대? 예, 일로 가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예. 휴기 씨. 예?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어디? 이거. 이거.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막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데 그렇죠? 이사님은 뭐 때문에 이 소파를 선택한 거예요? 아 반려동물 키우는 데는 네. 가죽보다는 이런 태블릿 원단 소파가 훨씬 좋고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생활 방수가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스크래치에도 가강하고 네, 생활 방수가 되니까 가죽보다는 이런 원단이 훨씬 좋죠. 아,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런 원단이 되어 있는 소파를 고르는 게 좋겠다. 그렇군요. 제가 더 편하죠. 제가 강아지인가? 매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입고 물량이 엄청 많네요. 네, 많을 수밖에 없죠. 품목이 많다 보니까 각 제조사별로 각각 들어오니까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어? 이제 좀 아시네. 아, 이제 좀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매일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네. 그 주문자 생산 방식이란 거 OEM 예, 저희가 직접 주문을 해서 바로 들어옵니다. 최고의 장점은 직거래, 직거래. 예, 예, 예.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예,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예, 어? 예. 잠깐만요. 이거 로컬푸드 장터랑 똑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야, 저 똑똑하죠 이제? 예. 이번에 또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고민인데요. 네. 예비 신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신혼집은 네. 리퍼브 가구와 가전으로 채우자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건 AS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이랬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리퍼브 가구도 가전도 예. AS는 다 됩니다. 가전은 무상 1년이 되고요. 가구도 무상 1년에 꾸준히 AS는 다 됩니다. 어머니, 리퍼버 제품들이 AS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죠? 네. AS가 된답니다. 아, 돼요? 네. 아, 혹시 사고 나서 흠집이 나거나 고장이 나서 그 AS가 안 될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좋은 물건을 한번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서로 들으셔야겠는데요? 네네네,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가을은 혼수와 이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리퍼브 매장 한번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아 참, 내 옷장 알아보라는데? 내 옷장, 어디 보지? 찾아야 되는데. 오늘 강릉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 아주 뜻깊은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주 의미 있는 도전을 해온 분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강릉의 한 호텔이 대한사립학교장회 하반기 연수로 북적이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지역 교육의 길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 마련하신 네. 이유가 또 궁금해요. 네, 원래는 우리 그 유명 가수 김인순 씨 네.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을 하셨어요. 가요계 디바 인순이가 50년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인순이는 지난 9일 SNS에 달라진 것 찾기라는 글과 함께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자신의 프로필 학력이 청산중학교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바뀐 부분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강릉에서 이게 지금 한국 사립 중등 교장 협의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오. 마침 그래서 겸사겸사 사립학교의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축하의 의미로 학교증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그럼 인수님님께 합격증과 더불어 감사증을 전달하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감사증은 지금 강원도에 와 있는 많은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 아이들을 초등학교 과정부터 중학교까지 잘 가르치셔서 그 아이들을 또 고등학교 진학시켜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사춘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고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하고 차별성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의미에서 감사장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뜻깊은 사업하고 계시네요. 특히요, 네. 이사장님께서는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거의 다 팔으셨어요. 그 정도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데요. 네. 그러면 강원도 교육감님이시니까 또 앞으로의 강원도 교육 어떻게 하겠다 이런 포부 말씀 한마디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적성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싶고요. 저는 운동도 학력이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기 발견을 해서 그쪽으로 무한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요. 특히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 아이들의 어려움 점 잘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미래도 틀림없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뭐 인구 절벽에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하는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교육과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특강을 시작한 인순이 씨는 그야말로 도전의 아이콘으로 통하는데요. 환갑을 앞두고 도전한 보디빌더 대회에선 여성 퍼포먼스 2위를 수상했고 66세엔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와 함께 걸그룹 골든걸스에 도전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얼굴입니다. 우리 국민 디바께서 여기 딱 계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을이 되면 네. 음악회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음악회 열심히 나가서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쯤은 신곡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곡 녹음 중이 네, 신곡 네. 녹음 중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대한사립학교 장에 오신 만큼 또 알고 보니 학교와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네, 이게 참 어쩌다가 학교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아니,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랄 때 사춘기 때 특히 네.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사춘기가 너무 오래 갔어요. 나는 왜 다른 모습으로 여기에 태어나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뭐 엄마는 엄마 나라 가면 엄마 나라 사람이고 아빠는 아빠 나라 가면 아빠 나라 사람인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젠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오래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혹시 나처럼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내가 옆에 있어주면 그 아이들이 그냥 저를 보고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올 거라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셨어요? 네. 우와.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노래 막 하고 무대 내려오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무대에서 깔깔대고 웃고 떠들고 한 게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나는 내가 갚고 싶다라는 생각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제가 또 듣기로는 이 해밀학교가
학비와 또 기숙사비가 무료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완전 무상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좀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아버지 혼자 키운다던가 엄마 혼자 키울 때는 엄마도 일을 해야 되고 아버지도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부족하는 면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 그러고는 학비를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네. 이사장님께서 최근에 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고요. 맞습니다. 네. 어떤 소식일까요?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학교 가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소식이길래? 얼마 전까지 중학교였었거든요. 최종학교. 이제는 길게 나왔어요.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했죠. 길게. 감사합니다. 구조 검정고시 합격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수 활동에 방송 활동까지 하시면서 네.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네. 그 와중에 아, 나 고등학교 졸업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 딸도 유학을 보냈었고요. 또 우리 남편도 최고학부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얘들아 공부해야 돼. 그리고 막 아이들 원하는 거 다 갖다 주고 공부해야 돼 하면서 가만 보니까 저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이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들 앞에서 안주하지 않고 공부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해볼까? 용기만 있으면 되는데 나 용기는 있으니까 해볼까? 뭐가 창피해? 나도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이제 그러고는 했죠. 그러면 가수 인순이가 아닌 인간 인순이, 사람 인순이로서 또 최종 꿈이 있으시다면 뭔지 듣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작은 꿈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이뤄가는 거, 큰 목표를 두고 그거를 막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후원자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제가 만든 비누를 보내드려요. 우와, 네. 네. 그래서 이제 곧 만들기 시작을 해야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지금 제 앞에 있는 그런 미션?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미션이 지나가면 또 다른 미션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난 꿈이 있어요. 딱 그 노래 가사처럼 네. 정말 꿈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계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도 앞으로의 모든 꿈들을 다 응원하며 입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꿈이 뭐예요? 저는 제 꿈은 세계 평화입니다. 데뷔 47년 차 가수 인순이. 지금 포기하면 어떤 도전에도 할 수 있겠어. 그러니 해보자, 즐겨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에 뜨겁게 응원합니다. 숲이 놀이터가 됐습니다. 나무는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가 되고 꽃은 보석보다 눈부신 액세서리가 되는 섬. 놀기 위해 동전을 넣지 않아도 이용 방법을 묻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의 천국. 소양강 작은 섬의 놀이터를 소개합니다. 절경으로 손꼽히는 춘천시 우드교 아래 소양강변. 평소 조용한 산책로인 이곳에서 아침부터 장터라도 열린 듯 떠들썩합니다. 언뜻 보면 플리마켓이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물건을 챙겨 나온 이들은 춘천의 어린이집 선생님들. 오늘 여기서 무슨 행사가 열리나요? 우리 춘천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아주 가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아주 오늘 하루는 오롯이 한번 자유롭게 놀아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야생이 살아서 넘치는 곳에서 노는 어린이 축제입니다. 이름하여 딩구르르 땅땅.
소양강의 작은 섬이 뒹굴고 뛰면서 마음껏 노는 일일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놀잇감이 너무 소박하다고요? 에이 무슨 말씀을? 풀과 흙, 돌멩이, 나뭇잎까지 이곳의 모든 것들이 놀잇감이란 말씀. 아이들이 놀이기구나 놀이터 중심이 아니라 자연물, 뭐 볏짚이나 돌, 물, 흙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찾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규칙을 또 정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놀이의 주인이 되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평소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새들의 섬, 도심 속 야생의 땅인 이곳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꾸미기 위해서 어른들은 며칠 전부터 섬에 들어와 최소한의 손질을 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이동하는 동선이나 이런 데에서 돌은 제거해 놓았고 그리고 뭐 엎드려서 노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볏짚놀이 막 몸 점프하고 그런 데는 뭐 가시나무도 뽑아놓고 돌 같은 거 다 정리해 놓고 각 놀이 코너마다 저희 놀이지기라고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이렇게 놀이를 도와주실 거예요. 10월 말이면 뱀들은 추워서 겨울잠을 자러 들어간다는데요. 이 시기야말로 섬에서 놀기 딱 좋은 계절. 나무다리를 건너면 아이들의 천국이 펼쳐집니다. 섬 입구에서 꽃의 요정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귀여워라. 꽃수염이 달린 예쁜 야옹이네. 친환경적으로 아이들한테 나는 꽃이라는 그런 뭔가 내가? 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생활을 얼굴에 꽃 붙여주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걸 붙이면 아이들이 이게 힐링이 된대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꽃과 좀 생활에서 밀착돼가지고 더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서. 꽃잎을 고정시키는 접착제는 보습에도 좋은 천연 립밤입니다. 뛰어놀기 시작하면 꽃잎이 떨어질 테니 예쁠 때 인증샷 먼저 찍자. 꼬마 요정님들 여기 보세요 여기 김치. 따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체가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하시는 거니까 딱 보기에도 좋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뭐 몸으로 놀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들이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위주로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매트나 우레탄이 깔린 바닥 대신 풀을 밟고 나무에 매달리며 노는 아이들. 뭘 어떻게 갖고 놀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한 자리씩 꿰차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놀아본 적은 없고 오진 않아서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이렇게 나무 있는 데서 이렇게 놀아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여기서 쉬는 공간도 있고 여기서 나뭇잎도 볼 수가 있어요. 힐링을 즐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스릴을 즐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줄만 두 개 연결해 놨을 뿐인데 아유 디스코 팡팡이 따로 없네요. 너가 지금 흔들리면 어떡하니? 나 뛰어야 되는데. 왔다. 한번 떨어졌어요. 예. 옛날에 놀고 한동안 못 놀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애들이랑 지금 같이 모르는데도 이 밧줄에 와서 놀다 보니까 짓궂어지네요. 자, 안 봐주겠어. 추수를 마친 가을날 이만한 놀잇감이 또 없죠. 요즘 아이들에겐 신기한 볏짚 놀이터. 폭신폭신한 볏짚의 질감과 바스락거리는 소리, 볏짚의 향기까지 오감놀이 그 자체네요. 다들 자신만의 모험에 푹 빠졌습니다. 요즘에 너무 막 깨끗하게만 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 그랬으면 좋겠어서 좀 이런 놀이가 재밌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정말 뭔가 책으로만 봤던 것들, 볏짚 같은 것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온몸으로 뒹굴었던 가을 숲과 볏짚 더미의 기억을 두고두고 간직하게 될 아이들. 그나저나 아빠는 볏짚 위에서 놀아본 적이 있을까요? 시골 출신이어서 예, 볏짚 같은 거 많이 했고 볏짚 같은 거에서도 많이 놀았었고 예, 그래서 저도 간만에 오니까
예,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요. 아이가 좋아하니 부모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주변 눈치 볼 일도 없고 규칙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숲속 놀이터. 이곳에서 어른의 역할은 그저 지켜봐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서 놀기 때문이죠. 자연에서 나와서 놀면 아이가 더 주도적으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놀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아이의 시선에서 이곳은 우주가 되기도 하고 멋진 마법의 성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렇게 뜻을 모은 어른들의 후원이 이 놀이숲을 만들었습니다.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 배꼽 시계가 울리기 마련. 그럴 땐 여기서 요기하고 가세요. 엄마의 정성으로 만든 맛있는 주전부리. 종류가 많진 않지만 아는 맛이라 더 당기는 환상의 단짠 조합. 아이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식재료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 생협에서 나오는 생활재 무, 대파, 표고버섯, 꽃게. 아무튼 오늘은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는 저희 둘의 분식이 책임집니다. 아이들 노는 사이 엄마들 발걸음은 여기로 모여듭니다. 저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옷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벼룩시장인가 했더니 이게 뭐죠? 순환탁자요? 게다가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이 돈 대신 이름만 쓰고 가져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가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그리고 깨끗한데 작아진 그런 옷들이나 이런 생활용품들을 이제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시면 순환탁자를 열고 필요한 분들이 이제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이게 자원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를 두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뭘 이용하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순수하게 그냥 놀아도 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어른들. 그렇게 탄생한 놀이숲은 아이에 대한 사랑을 공통 분모 삼아 어른들의 소통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 속에서 노는 것들이 사실 여기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아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축제를 조금 더 새롭고 다양하게 조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은 무슨 놀이를 하고 놀았나요? 놀면서 상상하고 도전하면서 강해지는 아이들의 세상. 놀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놀게 해주세요. 노는 건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잘하니까요.